안녕하세요. 쉽고 재밌고 빠르고 스타일나고 포고 패턴의 림빠 인사드립니다. 자, 지금 네, 여러분들이 제가 하고 이 가르쳐 드리고 있는 것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안 보이니까 저는 앞으로 쭉 갈게요. 몇 명이 됐든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제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쭉 앞으로 갈게요. 자,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지금 네, 이렇게 요 주름 스커트를 한번 떠보려고 해요. 자, 근데 주름 스커트를 떠보는데 주름 스커트 뭐가 어렵나요? 그러는데 은근히 주름 스커트가 이 간격 맞추고 이 주름 잡는 것이 조금 어려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주름 스커트를 가르쳐 드릴 건데 뭐 교재 뭐 이렇게 뭐 어렵게 돼 있는 걸 가르쳐 드릴 거면 여러분들이 제 동영상을 볼 이유가 없겠죠. 자, 동영상 그 교재보다도 쉽고 재밌게 일단 가르쳐 드릴게요.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지금 이 주름 스커트 있으면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정해야 되는 게 제가 항상 이제 사이즈 부분. 자, 허리를 제가 28인치로 놓을 거예요. 자, 기장을 한 좀 짧게 그냥 한 폭이 24인치 정도로 기장을 한번 놔 볼게요. 기장을 이 지금 이 스커트는 좀 긴 편인데 지금 제가 일단 그 뜨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거니까 24인치 기장으로 체크 한번 해서 기장이 쭉 있을 거예요. 이렇게. 근데 여기에다가 주름을 놓을 건데 처음에 이 스커트를 뜰 때 주름 간격이 몇 개가 들어가는지가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이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종이 하나를 종이를 뭐 대충 이렇게 잘라요. 이렇게 대충 자른 다음에 허리가 28인치니까 4등분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앞판에 여기 부분 4등분을 하면 28인치 허리면은 7인치예요. 47, 28이라서 7인치 간격으로 그냥 7인치짜리로 자 7인치 4개에서 28인치의 허리이기 때문에 7인치에 이런 종이를 하나 만들어요. 그리고 종이를 살살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접어요. 접은 다음에 이렇게 안에 몇 개가 있는지 이렇게 쫙 눌러 준 다음에 아 요 정도 간격이면 되겠다 라고 정해요. 그리고 요 간격이면 예쁠 것 같다 라고 하면 펼쳐져 보면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간격 총 20개짜리 주름을 만들면 예쁘겠다 라고 제가 주름을 잡기 전에 먼저 이렇게 잡아본 거예요. 만약에 제가 조금 더 아 주름이 좀 작은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제가 주름을 넘씩 좀 더 주름을 이렇게 또 주름을 잡아보면 요번에는 4개로 주름을 제가 잡을 위해서 봤더니 좀 넓은 것 같아 주름이. 이렇게 여러분들도 주름의 크기를 먼저 정하시는 거예요. 아까처럼 요 정도 간격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접은 다음에 그러면 자 이렇게 또 다섯 개가 나왔어요.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주름이 나와서 20개짜리 주름이 되니까 그럼 한 개를 가지고 재보세요. 한 개 주름이 1사일 정도 1사일 정도가 나왔어요. 뭐 센치로 여러분들 제가 인치로 하면 어렵다고 하신 분들 계시는데 센치로 뭐 3.5 이렇게 한 다섯 개를 대충 재보니까 3.3 이렇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자 주름의 하나의 간격은 일단 저는 인치로 쓰니까 1사일 정도로 나올 거예요. 1사일 정도로 주름이 나올 부분이면 1사일보다 조금 더 183 정도로 주름을 잡을 건데 자 주름을 이렇게 놓은 걸 놓고 자 주름을 여기다가 이제 놓을 거예요. 자 다시 한번 이게 제가 막 그 좀 어수선하니까 좀 어렵다고 지금 느끼고 지금 고개가 막 갸우뚱 하신 분 계시는데 먼저 내가 종이를 하나 잘라서 임의로 허리에 4등분 47인치 만약에 허리가 30인치면은 7과 2분의 1 정도를 자를 거예요. 잘라서 놓고 내가 모양을 만들어 가면서 4, 5개를 정도를 접어가지고
이런 주름 간격을 체크를 한 다음에 펼쳐서 산수처럼 막 그 계산해도 하셔도 돼요. 그런데 이렇게 봤더니 183 정도가 딱 나온다. 그러면은 183 정도로 주름을 제가 이제 잡아볼 거예요. 그런데 주름 잡을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패턴지를 놓고 두 가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. 원단의 폭이 몇 인치인지 굉장히 중요해요. 보통 주름을 두 폭이라고 해서 두 기장으로 원단 폭을 정하는데 앞판 하나 뒷판 하나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. 세 폭으로 하게 되면 너무 폭이 많기 때문에 두 폭을 정하는데 근데 원단에 따라서 대폭이고 소폭이 있고 44인치 60인치 58인치 이렇게 쭉 있잖아요. 자 먼저 반을 접었을 때 원단 폭을 일단 체크를 하세요. 원단 폭을 체크를 했더니 일단 제일 작은 게 44인치라고 가정했을 때 제가 패턴을 떠볼게요. 44인치 패턴 이상으로 다 되기 때문에 자 뭐가 됐든 처음에 여기 부분은 골씨가 됐고 44인치 반인 22인치 자 22인치는 넘으면 안 돼요. 44인치 반을 이 원 그 원단에 놓을 거기 때문에 자 22인치 넘지 않는 부분에서 다섯 개의 주름을 이 안에다 넣을 거예요. 자 처음에 주름 양을 제가 자 주름 양을 2인치로 잡고 할게요. 그러면 처음에 주름 양에 처음에 주름을 반이 들어가는 거예요. 자 아까 말죠 주름 스커트 뜰 때는 폭이 얼마인지 체크를 한다.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앞에 부분은 주름의 반만 표시를 하고 시작한다. 왜? 골식이 뜨면 하나 펴면 하나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. 자 그래서 주름 양을 내가 2인치로 주름을 잡을 거기 때문에 자 반을 잡아서 1인치 잡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렇게 주름 잡았던 183이라고 해서 183 자 183을 잡았어요. 하나 들어올 거고 또 2인치로 제가 주름을 잡고 또 한번 183 두 번째를 주름을 잡을 거고 자 제가 빨리 그냥 갈게요. 자 이렇게 쭉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쭉 뜨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생겼냐면 주름문 5개가 들어갔는데 이만큼이 남게 되는 좀 원단에 쓸데없이 하고 폭이 작아지는 현상이 생겼어요. 자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게 뭐 잘못됐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. 하다 보니까 최소 시접 빼고도 한 4인치 정도가 더 여기 안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름불 양을 2인치를 잡았던 것을 이번에는 바꿔가지고 이 반 정도로 한번 가볼게요. 다시 주름을 잡아볼게요. 다시 아까 처음으로 와서 기장을 24인치로 체크를 했으니까 제가 24인치를 놓을 거고 그리고 주름 양을 2와 2분의 1로 갈 거예요. 그러면 처음에 다시 제가 설명드렸던 여기에 반인 141이 주름 분량을 나올 거예요. 그리고 다시 또 183 그리고 다시 2반 183 자 이렇게 지금 이 원단에 지금 제가 앞에 부분의 주름 양의 반과 또 끝날 때도 주름 분량의 반인 1419
자, 이렇게 여기 부분은 이 정도 나서 시접 분량 주고 하기 때문에 4-4인치로 계산을 했을 때는 시접을 이 반으로 놨어요. 자, 제가 한번 잘라 볼게요. 자, 이렇게 잡았더니 27인치가 이렇게 주름에 놓고 여기 부분을 오비를 만들어서, 자, 오비도 뭐 큰 어려운 거 없어요. 오비도 보통 1살짜리 오비라고 치면은 오비 넣고 골시로 놓고 여기를 뒷판으로 놓고 7인치 옆선이 7인치가 되겠죠. 또 7인치 그리고 앞에가 되는 거예요. 자, 뒤에서 잡아서 옆에 이 지퍼를 옆 지퍼로 들어간다고 치면은 얘가 앞이 될 거고요. 돌려서 한 바퀴 돌려서 골실에서 옆에서 지퍼가 들어갈 거예요. 이렇게 벨트까지 해서 마무리를 접을게요. 자, 이렇게 이게 주름 스커트를 패턴을 뜬 거예요. 자,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. 먼저 이렇게 주름 디자인을 뜨고 싶다, 주름 뜨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허리를 몇으로 놓을 것인지. 아, 그래서 나는 허리를 28로 놓겠다. 자, 28을 놓으려고 하니까 주름의 간격은 얼마로 하는 게 좋을까, 몇 개를 잡을까, 그래서 손으로 모양을 잡아서 놨고 그 모양이 하나를 쟀더니 1과 8분의 3 정도 됐어요. 자, 그래서 1과 8분의 3이 나왔고 5개를 놓아야지 된다라는 것까지 제가 얻었어요.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기장을 24인치나 원하는 기장에 놓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? 제일 중요한 게 원단 폭이 얼마나 되는지, 원단 폭에 따라서 이 안에 들어가는 주름 양이 틀려지는 거예요. 만약에 지금 제가 4-4인치, 제일 작은 게 4-4인치 폭이기 때문에 4-4인치로 기준을 뒀는데 이게 만약 60인치이고 내가 더 넓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주름 분량을 3반인치씩 해서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자, 근데 지금 4-4인치를 기준으로 내가 주름량을 이 반씩 넣어야 되겠다라고 아까 한번 처음 해봤을 때 너무 많이, 2인치씩 했을 때 너무 많이 남아서 그러면 이 반씩으로 가자, 이렇게 주름을 제가 바꾸는 거예요.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. 주름을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. 내가 더 넓게 하고 싶다 그러면 주름 폭을 넓게 가면 돼요. 자, 주름 폭을 넓게 가서 이 반으로 했는데 더 중요한 것도 뭐라고 했죠? 주름 분량의 반과 시작과 끝은 주름 분량의 반으로 끝나야 된다.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시작과 끝을 주름 분량의 반을 놓고 들어가면 되고 디자인이 주름은 옆 지퍼가 되게 한 6인치 내려와서 지퍼를 여기다가 달 거예요. 자,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이걸 돌려서 한번 보면서 주름 패턴을 어떻게 뜨는지 잘 한번 보고 이 주름 스커트 나중에 응용하는 부분에서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다시 여러분 떠보고 궁금한 거나 뭐 이렇게 알고 싶은 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언제든지 여기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다 답을 해 드릴게요. 자, 여기까지 주름 스커트 만드는 방법 설명해 드렸고요. 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스커트나 다른 패턴을 가지고 제가 찾아올게요. 자, 여기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요. 다음 시간에 뵐게요.